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이 나라가 아주 통째로 정말 위험한 그러한 허들을 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그냥 사면팔방에서 문제의 투성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전체가 이 동체로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 거기서 권력인 문정권은 자기들의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계속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아직도 그들이 통합당보다 지금 지지율이 역전된 그 상태에서 반성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76석으로 제 마음대로 밀어제낀 대한민국의 헌법. 그들은 생각만 하면 다 만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집단 반발 줄사표 소동으로 그냥 들끓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검찰 사상 처음으로 지금 검찰이 내부가 지금 너무나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검찰 인사, 밀어붙인 검찰 인사, 또 추미애가 조직 개편하는, 이 빼내는 이런 모든 것들, 조직을 완전히 허무는 이런 거에 일선 검사들이 공개 반발이 이제 빗발칩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조직 개편 실무를 총괄했던 검찰 과장을 시켜가지고 새벽에 검찰 내부 통신만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좀 심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동부지검의 김남우 차장검사가 인천지검 전성원 부천지청장 등 중견 간부들 줄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희망 없다. 최근 사태에 대한 항의성인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왜? 검찰을 이렇게 하는 데는 김 차장 검사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인데 추 장관 검찰 무력화 조치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아주 그냥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휴가를 닷새간 떠났다니까 자, 휴가 잘 쉬다가 오셔서 또 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휴가 가서 어디다 또 이제 칼을 댈까? 또 윤석열을 어떻게 해서 좀, 살찜을 좀 떼낼까? 하고 또 연구를 할지. 뭐 그런 주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반성과 성찰이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분 기억나십니까? 내 명을 거역했다.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근데 내 명을 거역했다. 그 명령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상호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는 예, 법을 갖다가 이렇게 행정, 법치 행정하면서 검찰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명령 체계가 있는 그런 헌법 기관이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협력 관계지. 이런 데를 갖다가 마치 그럼 뭐하러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뒀겠습니까? 한번 묻습니다. 제가 장관급으로 든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런다. 할수 없이 행정상 이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검찰이 혼자 놔두면 너무 독자적으로 커지니까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그렇게 한 거다. 라고 보면 장관급인 그 4명을 어겼다. 국회에서 또 그걸 발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4명을 어겼습니다. 옛날에 측천무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말이죠. 그 다음에 검찰 직책 개편하는 대검 반부패 수사부라든가 공공수사부 뭐 이런 차장검사급 직위를 전부 폐지해버리고 형사 업무 시스템 뭐 재정립한다고 공판부 기능 강화, 또 공판부도 제대로 했나요? 그래서 공판부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공판이나 공짜라도 알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유미라는 대전지검 부장검사. 여성 검사죠. 뭐라고 항의한 줄 아십니까? 조잡한 보고서로 말이지. 전국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차 대법관, 전직 대법관 했던 그 아들인 차우동 대구지검 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도 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개편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사과 글을 올렸지만 오히려 30건 이상 반박 댓글이 또다시 달렸습니다. 웃기지 마라 이거죠. 네? 교통사건 처리 기준 하나 수정하는데도 6개월이나 걸리는데 뭐라고? 검찰 조직을 하는데 뭐 며칠 사이에 뭐 어떻게 하겠다고 난리들 났습니다 지금. 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제대로 될까? 이 검찰에서는 확실히 분노가 지금 있습니다. 그 분노는 앞으로 어떻게 번져갈지 지금 잘 모릅니다. 원래 나비 효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남미 쪽에서 조그만 나비가 팔랑팔랑팔랑하는 이 바람을 일으킨 게 바로 이 아시아에 와서는 태풍, 헤일의 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비 효과라. 조그만 데서 엄청난 문제가 터진다. 100번 얘기해도 뭐 아는 이게 뭐저이 정권의 사람들은 그런 나비 효과 잘 모를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얘기 있으면 한번 컴퓨터 이렇게 딱 찾아보면 알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검찰을 흔들으니까 결국은 폭발한 검사들입니다. 이 추장관이 말이죠. 지난 1월 취임한 직후에 한번 권력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 지휘부를 완전히 공중분해시키고 또 학살 인사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권력 수사 지연시키고 뭉개는 데 공세운 사람들 다 검사장 승진 또 어디 보직 승진해가지고 요직에 앉히고 추장관은 윤 총장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을 두 번이나 뒤흔들었습니다.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 의혹 속에 무리하게 엮어넣으려다가 실패하는 그러한 윤 총장과 한동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엮는다고 그러죠. 엮어가지고 집어넣으려다가 지금 실패해서 대망신을 지금 추미애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자꾸 거듭되고 아직도 미래를 못 봐서 지금 한동훈을 갖다가 아니 기소 중지 그만해라 이제 취소해라 얘기야. 기소하지 마라. 뭐 이게 불기소다 무혐의다 이건데 무혐의인데. 검찰은 이성윤 검찰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기어코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어코 나오겠습니까? 왜?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그걸 만들어도 응? 왜 이래? 거짓말 아니야? 라고 뭐가 있어도 만약에 있어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검찰은 결국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구성원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검사들이 자긍심을 짓밟는 직제 개편안까지 이제 들이밀자 더 이상은 못 참아 하고 나온 겁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시계 제로입니다. 네. 그대로 있을 검사들은 아닙니다. 왜? 분노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자제하지만 강한 자제력을 발휘하지만 일단 폭발하면 끝입니다. 검사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잘 참고 잘 인내하는 조직이지만 모르죠, 지금 어떤 식으로 갈지. 검찰을 하여튼 망가뜨리는 사람 추미애입니다.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